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야, 너무 후련하다. 23일 오후 4시 50분께 경북 포항 북구 우현동 유성여자고등학교에서 나온 송현지 양은 활짝 웃으며 엄마에게 안겼다. 딸을 기다리던 이수진 씨도 함께 웃으며 딸 현지를 꼭 껴안았다. 엄마는 현지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과 담요를 대신 들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장인 유성고는 포항의 12개 시험장 중에서 중현지인 포항 북구 흥일병천리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수능시험 도중에 여진이 오는 것이 제일 걱정됐어요. 수능시험이 일주 연기되고 여진도 이어지면서 나는 걱정이 컸지만 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학교, 독서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딸이 안쓰러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혹시 지진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우리 딸은 나에게 행복감만 주었어요. 딸에게 정말 고마워요. 엄마는 딸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등록해주세요. 지진으로 처음 수능시험이 연기됐을 때는 지치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일주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보였고 그렇게 보완해가며 공부를 했어요. 아빠랑 통화하고 이제 채점하러 갈 거예요. 도시락 싸주시고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19년 동안 늘 저를 최고의 딸이라고 해준 우리 엄마가 너무 고마워요. 대학 들어가면 효도할 거예요. 딸은 엄마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유성여고에서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4교시 시험을 마치고 나왔다. 다들 책이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손에는 종이 가방이나 담요 등을 들고 있었다. 교문 앞에는 추위 속에 딸을 기다리던 100여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들이 나오자 함께 박수를 치고 자기 딸을 찾아 끌어안고 얼굴을 쓰다듬었다.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아침에 딸을 시험장에 데려다주고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지진 날까봐 걱정했어요. 수능도 일주일 연기돼 딸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공부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막둥이 딸이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유성여고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 김명옥 씨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등록해주세요. 지진 나도 나는 살 만큼 산 사람이고 손녀가 걱정이었죠. 지진 난 뒤 수능이 연기되면서 손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진 날 거면 수능시험 끝나고 나지 않느냐 속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큰 지진은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 여진이 없어서 정말 기쁩니다. 손녀를 기다리던 할아버지 권재